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환경차 전문 TV 굿맨TV 굿맨 양송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전면 먼저 살펴보면 이 그릴이 이제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 그릴이 굉장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 역학적이 아닌 공기를 맞닥뜨리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릴 때문에 저는 이 K7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좀 연비에 치중해야 될 차량인데, 이 세워져 있는 그릴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도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타고 가야 돼서 한 번 더 꺾이게 돼서 공기 역학 디자인이 아닌 것처럼 제가 느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소음이나 연비에나 크게 그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릴이, 이제 기존의 그릴은 요만했잖아요. K7 기존에 요만했는데 그 그릴이 조금 더 커졌어요. 이게 BMW의 키드니 그릴 커지는 것처럼 이 K7도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랩 그릴도, 보통 에어플랩 그릴이 탑재가 되는데 K7에는 에어플립 그릴이 또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 또 구멍이 막힌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열렸다 닫혔다 하진 않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위한 이제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고, 보통 이제 현대는 현대마크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기아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네모 판때기를 대서 여기나 하부 쪽에다 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에서 바뀐 것이 요 라이트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좋아하는 이제 4점식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안개등이 네 발로, 소렌토나 스포티지에 네 발로 안개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K7에는 그 네 발 LED가 들어갔다면 차가 좀 중후한 맛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네 개 이렇게 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칸은 라이트가 되고 한 칸은 이제 상향등이 됩니다.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측면을 한번 보시면, 측면에는 이 휠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스포크가 이렇게 어두울 때 보면은 뚫려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뚫린 부분이 이렇게 5개밖에 안 되고요.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것만 봐도 아,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후면입니다. 여기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기아 자동차만의 하이브리드 마크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바로 이 테일램프입니다. 기존의 테일램프는 이 테일램프 모양에서 이 가운데가 잘리고, 이 테일램프가 반대로 뒤집혀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그랜저처럼 이게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훨씬 더 차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더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중후한 그런 맛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크롬 라인이 한 번 더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하단부 이 디퓨저에도 굉장히 기교를 많이 부려놔서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감성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대형 디스플레이는 10.25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이제 10.25인치가 들어갔는데, 10.25인치는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10.25인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한 14인치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요. 이렇게 3분할 화면이 됩니다. 3분할 화면이 되고, 내비게이션, DMB, 하이브리드 이런 정보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를 누르면 하이브리드에 지금까지의 이제 연비가, 이제 연비 평균 연비가 나오고, 전기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운행을 하면서는 여기 에너지 흐름도가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에서 휠에 이제 힘을 쏴주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유보가 이제 핸드폰으로 차량 시동 걸고 공조 뭐 미리 하고, 요즘 같은 덥고 습할 때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기아 자동차에 최초로 탑재된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이제 정말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인데, 이런 소리들이 좀 과학적으로 우리 이런 기분 전환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잠을 깨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빌트인 캠이 소나타에 이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빌트인 캠 한번 영상 화질 한번 보세요. 화질이 되게 좋아요. 이 낮에 화질도 좋은데 야간 화질은 더 좋습니다. 제가 야간에 타임레스를 기록한 건데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든 옆에 차든 번호판 다 식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은 굉장히 좀 자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투홈 역시 K7에 이제 최초로 탑재된 기능인데, 여기 스마트 플러그라는 걸 이제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 K7에서 집에 갈 때, 이렇게 이거를 스마트 플러그로, 뭐 어떤 내가 스마트 플러그에 연결해놓은 전자기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거 미리 할 수가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조장치를 보시면, 공조장치의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 화면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버튼 자체는 직관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하이그로시라면 이제 버튼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직관적인 버튼이라 운전을 하면서 굳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온도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바람 세기도 조절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이쪽에는 대형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습니다.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네요. 이게 무선 충전 거치대가 해서 무선 충전이 시작되면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급속 충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봉인데요. 제가 K7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기어봉입니다. 이 기어봉은 버튼식 기어봉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현대기아 차에 다 버튼식 기어봉이 탑재가 돼서 K7에도 버튼식 기어봉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굉장히 편리한, 이것도 전자식 기어봉이긴 한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한번 치면 파킹에서 버튼 누르고 한번 위로 올리면 후진이고요. 한번 내리면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치면 중립으로 가고, 이게 버튼식 기어봉보다 한국인 취향에 더 맞습니다. 한국인은 이 기어봉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버튼식은 빨리빨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빨리빨리가 돼요. 그래서 한국인의 취향은 요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롬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도 있고요. 이 후석에 햇빛 가리개도 여기서 운전석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면, 스티어링 휠에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요 기능 다들 잘 아시죠? 요 기능은 이제 핸들을 차가 알아서 꽉 잡아주고 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HUD의 화질은 굉장히 선명하고, 이 내비랑 뭐 후축방 관련된 경보라든지, 네, 그런 모든 많은 정보가, 주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이 HUD에 표시가 됩니다. 네,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K7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요 커튼이고요. 이 커튼이 산타페나 이런 차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걸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얘는 K7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걸고 빼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열고 할게요. 그리고 2열 열선이 있고, 이 도어가 오토예요. 오토. 올리고 내리고가 다 오토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2열까지도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어요. 유리가 이렇게 두 겹으로. 그래서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되고, 열 차단이나 햇빛 차단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레그룸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운전석 저에 맞게 세팅을 해놨는데, 발이 이렇게까지. 뭐, 발 꼬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정도의 레그룸은 독일 차 플래그십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레그룸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좀 편리하고, 2열에
에어벤트도 있고요. 에어벤트를 닫았다 열었다도 할 수 있고 하이그로시로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 또 여기 이렇게 USB가 보통 시가책이 하나 마련되어 있기 마련인데 USB 포트만 두 개가 되어 있어서 후속 승객도 굉장히 좀 빠른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잘 잡아주고 뒤에서도 앞에 라디오나 음악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책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시가책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걸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케스루가 이렇게 있어요. 스케스루가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짐을 또 뺄 수가 있고 짐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짐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앉아도 썩 나쁘지가 않아요. 가운데가 이 일렬 이 양쪽이 굉장히 의자가 크다 보니까 가운데도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가운데도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운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갈게요. 자, K7의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안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가고 이 트렁크 이 레일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감싸져 있어서 어떤 짐과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트렁크가 굉장히 깊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깊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넓게 잘 되어 있고 히든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히든 공간이 그래도 요만큼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히든 공간이 그나마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나 넓어서 뭐 골프백도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울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닫아주실래요? 제가 닫을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트렁크가 넓습니다. 자, 이것으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외관, 내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편은 고속도로 시승기, 2편은 가족 시승기, 3편이 이제 내관 설명, 디자인 설명이었는데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일주일간 가족들과 그리고 혼자 고속도로, 도심 여러 가지로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 연비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연비가 좋다 보니까 다른 신경 쓸 것들이 예를 들어 단점들이 보이는데 그 단점들은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보완이 되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독일 3사 플래그십 모델들만큼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점은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사이즈 넉넉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